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우리에게 새해 최고의 덕담은 뭐니뭐니 해도 신발 당첨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당첨되면 가장 기분 좋은 신발은 가장 인기가 많은 에어조단 1탄 하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에어조단 1탄 발매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제품은 에어조단 1탄 하이 마리나 블루 컬러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폴른 컬러처럼 살짝 윤택이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가죽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인기가 가장 많을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발매 일정은 현재 1월 말에 나온다는 것도 있고 2월 16일에 나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블루보다 파란색이 많아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던 1탄 하이 우먼스 셔닐입니다. 2월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우먼스로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미 조던 1탄 미드 발렌타인 발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4월에 발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우먼스답게 컬러와 재질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텅은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했고요. 스우시는 수건 재질의 셔닐이 들어갔습니다. 발목은 라이트 그레이에 미드솔은 세일 컬러,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반 없는 조던의 상징 레드 컬러를 입어서 우먼스 제품임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올해 1픽 에어조던 1 하이 8호 조지타운입니다. 이 제품은 빈티지한 느낌의 텅과 함께 조지타운 오야스 팀 컬러를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85년 당시 만들어진 샘플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고퀄리티로 복각한 8호 버전으로 발매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콜라보가 아닌 제품이 리셀가가 날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발매 일정은 2월 혹은 4월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던도 실제로 발매가 한다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던 1탄 하이 헤리티지 컬러가 4월 8일 170불에 발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헤리티지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카고 컬러의 어퍼 컬러를 섞은 느낌이며 스캇 프라그먼트 조던 1탄 하이의 빨간 버전과 동일한 컬러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저 1탄 하이도 조던 1탄의 미발매 샘플에서 가져왔다고 알고 있는데 조던에서 올해 유독 옛날 샘플들을 건드려 스니커 매니아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와준 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던 1탄 보르도 컬러에 노란색을 입힌 조던 1탄 하이 브라더우드 제품입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클 조던의 UNC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오메가 사이 파이 클럽의 티셔츠 컬러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으며 2월 26일 발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컬러가 화려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보다 인기는 없겠지만 조던 1탄 하이는 없어서 못 사는 거 아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던은 최근에 이렇게까지 화려한 조던 1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조던 1탄 하이 리빌리언웨어가 3월 12일 발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가피는 전체적으로 빛바랜 섀도우 1.0의 컬러 블락을 사용했으나 위에 유광의 글씨가 빼곡히 써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래는 조던 1탄 밴드에서 볼 수 있는 X마크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가피에 써있는 문장은 They cannot stop you from wearing them 이라는 당시 조던 1탄 밴드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아 Fortunately, the NBA can't stop you from wearing them. 밴드를 통해 마이클 조던을 빌리언웨어로 만들었던 걸 다시 만든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주로 안 팔리는 조던 1탄 미드에 넣기 마련인데 아이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사야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정말 근본 따질 것 없이 정말 너무나도 예쁜 제품들인데요. 이 신발도 어마어마합니다. 에어조던 1탄 하이 스테이지 에이즈 컬러가 5월 14일에 170불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흰검의 가피에 그레이 스웨이드 엉덩이를 가진 미친 컬러의 조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웃솔도 배반 없이 그레이로 마감한 센스까지 가졌고요. 앞에서 보면 클리어한 조던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뒤에서 보면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우먼스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발 맨스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도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조던 1탄 폴른 보고 오 하셨던 분 계시죠? 이 신발은 격이 다른 옐로우입니다. 2022년 8월에서 10월경에 조던 1탄 하이 무려 옐로우토가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매체에서 발매가 확정됐다며 올해 옐로우토 발매는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언제나 조던 1탄 컬러톤은 인기가 많지만 이번 노랭이는 몇 년 전에 나왔던 나폴리셀 이후에 가장 설레는 옐로우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루머로 들려오는 조던 1탄 하이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로우 버전으로 나와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스타피쉬 컬러가 무려 하이 버전으로 아쉽지만 우먼스로 10월에 발매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밖에 여름에 발매한다는 데님 컬러, 가을에 발매한다는 에어룸, 6월 11일에 발매 루머가 있는 볼트 및 7월엔 그레이 화이트까지 면면이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제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조던 1탄 하이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서 아직 루머 수준이라 자세한 얘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던 1탄 하이만큼 인기가 많아진 로우 또한 7월 29일 UNC 컬러 발매와 당장 1월
2월에 골프화로 시카고, 브래드토, 섀도우, 울프그레이, 트리플 화이트의 다양한 컬러가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트래비스 스캇의 조던 1탄 다음 버전으로 알려진 리버스 모카는 현재 나이키가 콜라보 잠정 경기를 선언하며 발매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는 스캇이 현재 겪고 있는 소송 문제와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한 팩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022 조던 1탄 하이 발매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영상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